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, 살기 싫다가 핑계 줬다고 얼씨구나 도장 찍었어! 내 말 들려, 이놈아!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고 부탁을 했건만 나 없는 틈 타서 기다렸다는 듯이 갈라서 뭘 잘했다고 얼굴 굴고 서 있어! 형! 네 놈이 똑똑하고 제대로 충실했으면 그만 일로 이혼하자 소리 나와!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! 차려진 밥상도 없고! 네 놈들 다 똑같아! 형편없는 놈들! 형이 적거리니? 네! 우리가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서 제대로 걷겠습니까? 어려서부터 뭘 제대로 보고 걷냐고요! 야, 왜 그래? 아니, 이놈아! 때리세요! 아버지 바람께 늘 엄마 우시고요. 가정 불안하고 우리가 그런 것밖에 더 봤어요? 거기에 배만 우린 양반이에요! 이 자식! 틀린 말 했어요? 틀린 말 했냐고요! 예?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. 스트레스에 암이 되는 거예요. 한병세 속 쏟고 암 안 걸릴 여자가 어디 있어요? 아버지만 참는 거예요? 저희도 참는 거라고요, 저희도요! 안 참으면 어쩌겠다는 거야, 이놈아! 아버지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요.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, 아버지가요. 나가!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. 왜 이혼 도장을 찍고 기어들어와, 기어들어오긴! 집에, 차에, 없는 거 없이 다 해서 결혼시켰구만. 왜 기어들어와 복장은 질러, 임마! 자기 내 있어야 한다는데! 어떻게 해요, 그럼? 얘 나오면 되지, 왜 못 나와? 요즘 의술 발달해서 무정자증도 다 낳는다는데! 이봐, 그깟 여자 하나 살뜩 못 시키고 있지! 병원 가기 싫대요! 고통당하기도 싫대요! 그러니 어쩌라고요! 사랑 없긴 그쪽도 마찬가지예요. 가뜩이나 마음도 없는데 애까지 없어요. 무슨 이유로 붙잡고 내가 매달려요. 갈라서자면 갈라서야죠. 어쨌든 그 여자도 피해자예요. 아니 어떻게 내 욕심만 자리냐고요. 잘났다 이놈아. 네? 아버지보단 인간적으로 잘났으니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. 아니 저 야, 야,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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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안 드시는데 왜 들어오세요? 꼬박꼬박 여의도 있어 지내시지. 그 젊은 여자하고 이쁜 새별이만 보면 마음은 즐거워질 거 아니에요? 네, 이 자식아! 아버지! 아버지! 저런 싸가지 없는 놈! 어휴! 새별이 엄마한테 가진 분량 다 떨고 아니, 너 똑같아! 너도! 머리끄러지 이게 뭐야 이거! 사지 욕심 멀쩡한 놈들이 놀고 먹을 군기들이나 하고 이 절 때리세요! 왜 동생을 때려요! 날 때리라고요! 아유 왜 그래! 나와! 아버지, 아버지. 죽어도 네놈 제사밥 안 얻어먹는다! 야 이놈아! 네놈 때문에 나도 화병 들었어! 다른 집 자식들 형편 어려워도 스스로 노력해서 인류대 가고 고시 붙고 다 해! 독선생이 뭐에 가지노 간다 하면서 재수, 삼수, 별 볼 일 없는 삼류대 나와서 터진 입으로 원망이 나와! 자식 교육이 돈으로 되는 거예요? 어이구, 배 터지게 먹여준 것도 죄다! 돈 없어도 정상적인 가정에서만 자랐으면 마음 먹고 공부했어요. 절대 아버지 쩌라면 안 살아요! 뭐야 이마! 어머니! 저런 걸 내 자식이라고 저... 그만해. 나한테 맞는 거 지겨워서라도 어서 이 집을 떠나야 돼. 한시가 급해, 한시가 급해. 내가 아빠 나 때문에. 아, 뭐가 형 때문이야. 우리가 뭐 언제 아버지한테 안 맞았어. 아, 우리는 그렇다고 쳐. 아, 어떻게 형한테 손을 대? 어? 깨졌어도 장가를 갔으면 얼어나냐? 정말 우리 아버지 돈 버는 능력 외에는 장점 없어. 어? 폭군에 축첩에. 아,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성품들이 나왔나 몰라. 우리는 정말 개천에서 용이야. 아버지는 백록담에 그 저 피렴이라 그럴 거야. 에휴. 백록담 두 번이었다가는 대한민국 여자 하나도 안 나오고. 누가 아니래? 에휴. 에휴.
넌 웃음이 나오냐? 응? 참. 아버지 배를 갖다 드린다며. 나 지금 그거 디밀 상황이냐? 옥백이가 아니라 금백이를 소용없겠다. 그럼 결혼하라고? 아, 참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으면 그냥 허락이고 뭐고 그냥 시골려 버리는 건데 이거. 아이고, 탤런트라 그러지 말고 그냥 신부 수업 중인 여자라 그러면 안 돼? 신부 수업 중이라고 하면 더 안 돼. 능력 없는 밥순이 좋아하시냐 아버지가? 그래도 이쁘잖아. 글쎄 아버지는 인물보다 머리야 며느리감은. 응? 그래야지 똑똑한 애들 낳는다고. 야야, 너 형 한참 성보러 다닐 때 있지? 그런 여자들 대부분 다 잘려나갔다. 형, 그냥 진정하고 푹 자.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한번 뭐라고 하시겠어? 야, 저 담배 좀 줘. 아.